도경환이 특별히 준비한 나는 장윤정 선배 가수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선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장윤정 씨와 정말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아, 저랑 친한 분이에요? 친하지만 대단히 어려워하시죠, 장윤정 씨가.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고요. 우리나라 트롯 가요계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배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 선배님! 뻥치지 마! 아이 선배님! 뻥치지 마! 자, 목소리! 아이 오셨다니까? 오셨다니까? 해야 되는 거야? 어, 소름돋아! 오셨어, 오셨어. 쎄쎄 똑같았다. 오마라! 채워주고 싶어. 오마라!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샤하라 오셨잖아. 우리도 이생 방황하지만 갖는 팔지마. 우리도 이생 방황하지만. 맞아, 남준 선생님. 갖는 팔지마. 아니네. 맞아. 여기 들어오고 들어오고 싶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이니까 꿈이니까 사실이니까 아니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와!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손차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진짜 멀리서 얼핏 보면 네. 깜짝 통화만 먹었어. 소금이 선생님이 말해주시기 전까지 진짜 남진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 우리 남진 선생님과 뭐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가, 일란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똑 닮은 모습의 첫 번째 자태도 선배님. 자, 자세.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쪼짝이 저 옆에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수 남진, 남진입니다. 근데 정말 이 외모도 그렇고 그 구수한 말투와 그 발음. 네. 맞아, 맞아. 새는 듯 안 새는 듯하는 네? 그 발음. 그러니까 여수 남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전라도 권역에서는 우리 남진이 선생님 모르는 분 없죠? 남진성 다음으로 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쫙가 집에 테레비가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이름도 남진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라 제가 저 우리 저. 남진성이 제일 이제 저를 이렇게 친근하게 땡겨주신 것은 이제 MBC 장사 특집 50주년인가? 예, 네. 거기 제2의 남진을 찾아라. 아. 예, 민공학교 행사에 가가지고 딱 대상을 받았어요. 아, 그랑 우리. 예, 트로트 가요제 가서도 큰 상도 가슴 아프게 동기부여하고 받고. 그리고 우리 남진성 신년에 네, 또 초대받아 가서 남진성 앞에 노래 부르게 남진성이 막 기립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아, 재밌어 본 거 이제. 그때 이제 쪼짝에 이제 나훈아 쪽에는 옛날에 유명한 너무나 가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쪼짝에는 없는 것이요. 아! 근데 와, 딱 인자 쓸만한 인간이 인자 나타났구나. 아하!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수 남진이가 됐고 아주 우리 남진성한테 각별하게 근데 또 사랑도 해주시고. 남진 선배님께 인정받은 남진이 씨께서 예. 왜 저희 도장 깨기에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마이크를 들고 호흡하는 순간까지 우리 남진성 노래만 부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리 유명한 우리 장윤정 가수님도 행사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 양반은 이제 페이가 비싼 게 큰 행사만 다니고 너무 깊숙이 알고 계셔서 우리 이제 호텔 나는데 칠파순 잔치로 네. 저렴한 맛에 남진성을 못 부르고 나를 많이 불러.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나오나 노래도 듣고 잡은데 또 나오나 모창하는 얘기를 못 부르지 않냐. 네. 그죠? 한 번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남진이님은 이 남진 선배님 흉내 모창을 하면서 네. 여기저기 진짜 바쁘게 다니는 그러니까 네. 모창 가수라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야. 맞아요. 근데 남진이 부르고 너우나 부를 수가 없으니 네. 나는 남진이를 부를 거야. 그래 놓고 조금 아쉬워. 나훈아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됐다는 그러지라, 얘기인 거야. 그러지라. 아~ 알았지? 네. 그래가지고. 어이쑤. 그 다음 그래가지고 나훈아 노래를 내가 불렀던 적은 없어요. 네. 무대에서 얘기냐면 아무리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쉽게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불러갖고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나훈아 씨 노래를 옛날 뭐 노래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남진 나훈아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한 무대에 딱 한 번에 딱 한 번 서셨대요. 그래갖고 하는데 야 우리 남진성님이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부르는데 기타 반주 하나에 부르는데 기가 막히네 이것이. 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요렇게 노래 몇 개를 나훈아 씨 노래를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한 번씩 불러주면 이것이 참 좋겠다. 아 무슨 말씀인지 좋다. 정확하게 제가 네.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곡은 연습을 해서 불러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 자리에서 한번 불러봐요 한다고 부르는 건 가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절대 그건 준비를 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중심이 굉장히 지금 그분의 심지가 나훈아 씨의 곡을 전혀 이제 다른 남진 창법으로 부른다. 이게 과연 될까? 오히려 이게 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부르려고 해도 안 돼야. 아,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오직 남진 선생님. 예. 노래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 근래에 좀 유행한 노래. 네네. 예, 예, 고장난 벽시계. 갑시다. 남진 버전의 고장난 벽시계. 보라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 보라 네가 더욱 야속하리라 너무 신기해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나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이 고장도 없네 어머나!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아니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야 너무 신기하다. 연상이 돼요. 오늘 근데 뭐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뭐 가르칠 수가 없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네. 처찬이 감사해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네. 분위기 되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경상도 지역 가서 남진희 씨가 지금 이 느낌으로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그럴 감사합니다. 때 남진 선배님은 할 수 없지만 남진이 씨는 할 수 있는 거. 그러지라. 그게 뭐야? 하나를 하는 거지.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 네. 아예 그냥 네.
나훈아 선배님 제스처로 그냥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나훈아 선배님 제스처로 그냥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막 이렇게 오,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흉내낸다 혼나는 거. 이 게임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 이거? 재미지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이빨 내놓고 어. 그런 것도 해고. 그거 너무 귀엽고 즐겁고. 알겠습니다. 그, 어 오리지널 가수는 할 수 없는. 예. 어 그 표준어로는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경상도 가면 손 한번 잡아주이소. 예. 어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요? 전라도에서 뭐? 전라도에서는 아 손목땡이 나왔다 어디다 쓰요. 아 손목땡이 나왔다 어디다 쓰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어디다 쓰요.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웃긴데요? 아, 박수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재밌잖아. 네. 재밌잖아. 쾌해요. 쾌해요. 혹시 테스 형도 아세요? 누구랑? 테스 형. 테스 형 잘 알죠. 그것도 그러면 남진 버전 예, 가능한가요? 그럼요. 와. 그럼 우리 할 수 있나? 아, 급하게 찾는다. 웃고 있다가 뒤에서 지금 연예인 본 것처럼 입을 벌리고 웃고 있어. 아, 테스 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데 턱 빠지게 웃는데 진짜 우리가 턱 빠진다. 이미 달라 이미 달라. 그리고는 아픔을 웃음에 묻는데 그저 아주 오늘이 야 신기하다. 그쵸? 고맙기를 하여도 어떻게 나 보고 가르치려는 거야 지금.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고마운 또 내일이 두렵다. 자 이제 포즈 한번 갈게요. 아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한번 하실게요. 아 테스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 너무 똑같아요. 동네 백곡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와! 와! 야! 여기까지!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레이션 같았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늠은 남진으로 나오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노래든 늠은 입으로 남진 선배님이 나오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니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아이고. 너무 예, 좋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다 이거. 아니 이런 그림을 이런 오디오를 어디 가서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요. 남진 선배님도 너무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고마워 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LG 헬로비전.